청문회의 진행을 맡게 된 조충현입니다. 이번 청문회는 결혼 생활 25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계신 남편 이창호 씨, 아내 이현정 씨 모시고 과연 누가 문제였는가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가 되겠습니다. 먼저 남편 이창호 씨 질의하시죠. 예, 저 바깥일 하고 있는 남편 이창호입니다. 저 우리 아내 대신 그 눈 똑바로 뜨세요. 아내 되시는 이현정 씨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있는데 이거 인정하십니까? 아니 컴퓨터도 만질 줄 모르겠네. 예, 됐습니다.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.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겁니다. 자, 405호 아저씨 또 승진 못하셨죠? 힘내세요 키키. 이거 뭐 비웃는 거야 뭐야. 아니 내가 승진 시험 또 떨어진 거를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? 아니죠, 그거는 뭐 이뿐만이 아니에요.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보면 아저씨 장어 꼬리 좀 드셔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. 그 마른 장작이 잘 탄다던데 그건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하지 않나. 이거 뭐 허위사실 유포죄까지 추가해야 돼. 그게 왜 허위사실입니까? 팩트지. 뭐 팩트? 이 사람이 말이야. 내가 여기서 한 번만 보여줘. 에이. 하여튼 저 아내 되시는 이현정 씨는 이 개인정보 유출려면 이거 확실히 답해주세요. 전국의 모든 남편들이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현정 씨 답변하시죠. 알겠습니다. 앞으로 입조심하겠습니다. 됐어. SNS에 올리겠습니다. 에헤이 참. 그러면 나도 당신 고등학교 졸업사진 올린다. 올려봐라. 아무도 못 알아본다. 네, 두 분 진정해 주십시오. 저희 동네 주민들도 저만 보면 밤에 와이프랑 그만 좀 싸우라고 하는데요. 사랑의 몸싸움입니다. 아, 오늘 밤엔 끝장을 봐야겠다. 무슨 소리 하고 있어? 네, 이현정 씨 질의하시죠. 예, 이창호 씨. 지금 예. 저한테 뭐 개인정보 유출 얼굴 곧다구로 생기지 마세요. 뭐 있다고 하시는데 정작 본인께서는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아니, 평범한 셀러리맨이 무슨 예, 불법... 예, 어련하시겠어요. 잘 들어보세요. 지난 11월 24일 아침에 저는 코를 찌르는 듯한 알코올 냄새에 깜짝 놀라 잠이 깹니다. 뭔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 봤더니 정체불명의 괴한 세 명이 자빠자고 있습니다. 이모, 우리 집이 모텔입니까? 술만 먹었다 하면 회사 직원들을 왜 집으로 데리고 옵니까? 이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? 그거는 저 업무 중이었어요. 예? 그 다음 날 보고서를 다 같이 우리 집에서 준비한 거예요.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. 우리 부장님은 집에서 10명이 먹고 자고 있어요. 그 집 사모님 좀 본받으세요. 아, 10명 뒤치다꺼리를 사모님 혼자서 한다고요? 사모님이 다섯 분이에요. 다섯 분이요? 네, 다섯 분이에요. 다섯